부뚜막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 가지고 그센 불이 이렇게 그 물이 끓는다면은 처먼지 불뗀 것이 아니라 불 지핀 지한 10분 정도, 한 15분 정도 지난 그런 뒤에 불길입니다. 그래서 연기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구들장을 덮어버리면은 습기로 인해가 여기가 연기가 많이 발생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 정도로의 그 화열이라면은 정말로 아랫목은 타버릴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타지 못하게 그냥 머릿돌로 눌리는 것이 아니라 문구들연구소에서는 불이 잘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구들장을, 얇은 구들장을 여러 층으로 이렇게 엉긴성기 불이 잘 스며 도로도록 나가지고 이참 아까운 화열을 축열을 많이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구두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궁의 하열이 가장 그 고열로 닿는 부분은 이 아랫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방들은 대부분 아랫목에 타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문구들연구소에서는 파행기법의 네 번째 힘력자 가랭자 역행기법을 하면은 이 아궁의 하열이 윗목으로 손살같이 가는 그런 구조로 축조를 하면은 아랫목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방 따습기 체험 교육에 보면은 이 아랫목에는 손을 짚어도 뜨시지 않습니다. 잘못 놓는 구들은 아랫목에 가장 뜨겁지만은 저희 문구들연구소에서 구들 놓고 실험을 해보면은 아랫목에는 한 50cm의 그 아랫목에는 손을 짚어도 그래 뜨겁지 않습니다. 물론 나직에는 뜨시겠죠. 그러나 여기는 뜨겁지 않는데 조금만 들어가면은 정말로 찜질방 수준으로 뜨겁게 그렇게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목에가 뜨거운 것은 불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아랫목에가 시원한 그런 결과는 아궁의 하열이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랫목의 이 열기를 줄고래를 해가지고 평면 줄고래를 덮어가지고 불을 막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퍼질 수 있도록 옆으로도 위로도 이렇게 퍼지게 공간을 터주는 형식의 허튼 고리를 놔야 되고 또이 아궁의 하열이 굴뚝으로 바로 가지 않고 양옆으로 갈수 있도록 구들장을 점점 측면으로 갈수록 높이 나가지고 불의 오르는 성질을 이용해서 아랫목서부터 불을 넓혀가지고 윗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놔야만 잘 노는 구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